자, 지금은 상하이, 상하이가 아니에요. 지금은 칭다오입니다. 칭다오 국제공항이고요. 어린이 놀이터 규모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작은 공항입니다. 우리나라 김포공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니까 게이트가 10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랑도 바로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버스로 이동을 하는지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도 버스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얘기 듣기로는 이 공항을 이제 군사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새로운 곳에다가 다시 더큰 칭다오 공항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5시인데 가게들 중에 문을 닫은 가게들이 꽤 보이는 걸로 봐서는 매점을 철수하는 건지 아니면은 문을 일찍 닫은 건지 좀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세관도 불이 꺼져 있고 그렇네요. 약간은 이제 이 칭다오가 외국의 지배라고 할까요? 독일이 먼저 이제 지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또 지배를 하고 그러면서 외국 문화를 좀 많이 겪어서 그런지 경양식당 같은 부분도 좀 보이고 늘 중국 공항들 가보면 마찬가지지만 술 많이 팔고요. 그 다음에 판다 인형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있죠, 드론? 조금 저렴해 보이는 드론 장난감들과 중국 실크 제품들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때 그 특산품 가보면은 저기 경복궁 뭐 이런 데 갔는데 지리산 국립공원 기념품 팔고 그런 것처럼 지역별로 좀 많이 특산품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은 중국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산동 지역이다 보니까 산동 전문이라고 한글로 써 있는 것도 좀 보입니다. 여기는 동항 약국이라고 오른쪽 편에 약국이 있네요. 잣, 참기름, 참깨, 블루베리, 서리태, 기타 농산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귀국 전 선물로는 최고라고 하네요. 로얄 젤리도 팔고 있고요. 역시 판다 인형들, 중국 변검 팔고 있습니다. 칭다오 맥주들 뭐 원액을 판다고 하는데 이게 맥주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칭다오는 그 원액을 희석을 했던 걸까요? 역시 많은 술을 팔고 있고요. 저쪽 끝에 이제 차이나 듀티프리라고 CDF라고 되어 있는데 면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규모는 아주 작네요. 여기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식당이랑 라운지가 있어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라이어리티 패스가 있어서 그걸로 들어가면은 식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식사를 할 만한 곳인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적인 목소리들이 다들 크신 것 같아요. 자, 2층 라운지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항식당, 여기 또 써있네요. 한글,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3국어가 써있습니다. 많이들 오시나 봐요. 여기가 이제 아시아나 라운지 쿠폰을 여기서 쓰는 것 같고요. 저는 프라이어리티 패스를 써야 돼서 안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탕면이 있네요. 소고기 탕면. 문을 닫았습니다. 예, 문을 닫은 것 같고요. 여기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프라이어리티 패스가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먹을 게 많을 것 같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칭다오 공항은 이렇게 VR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저는 좀푹 쉬었다가 귀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